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다고 해서 해가 두 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삼촌 초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나이를 뭐한 10살, 10살 갑자기 더 젊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이 해가 뜨고, 똑같이 해가 지고, 또 우리가 마시는 공기도 똑같고,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도 똑같고, 다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해. 뭐가 새해입니까? 우리가 사는 생활 반경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새해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를 이 태양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돌게 하시는데, 참 그건 기가 막힌 일입니다. 마치 태양과 이 지구 사이에 어떤 그 정말 강한 어떤 쇠 사슬의 끈이 달리는 것처럼 정확하게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주기로 돈단 말입니다. 그 얼마나 참 신기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태양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놓았길래 핵 반응을 거기서 하면서 계속 터져요. 그러면 물질이라는 것은 계속 터지고 불타면 그게 소각돼서 없어져야 할 텐데 그 에너지가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타서 그 빛과 열기를 계속 발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태양계 안에 있는 혹성 가운데서 지구 이외에는 이렇게 새나 동물이나 이런 식물이나 우리 인간들이 사는 이런 항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 태양계 항성들은 우리 지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또 우리의 그 태양도 우리만을 위해서 존재해서 계속 하늘에서 열기를 뿜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력을 볼 때, 지금 이곳에, 이 교회에 계속 공급되는 이 전기, 우리 집에 계속 공급되는 그 전기, 그 전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은 불이 들어오고 밝아지고 또 그것으로 또 우리의 밥솥에서 밥솥이 돌아가고 그렇죠? 우리의 선풍기가 돌아가고 에어컨이 돌아가고 전기가 들어와서 힘을 주는데 에너지를 주는데 근데 우리가 그 전기를 일으켜주는 이 발전기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전기를 여기서 본 적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전기가 계속 공급되는 것을 보면서 뭘 믿습니까? 어디엔가 이 전기의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발전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바라는 것을 마치 이미 내가 얻은 것처럼 실상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는 해가 바뀐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지구가 이 태양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태양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각이 태양계 안에 있는 항성들도 우리 지구가 온전한 그 중력을 가지고 제대로 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큰 은하계도 사실은 우리 지구 하나만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 발달된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안에 또 우리처럼 이렇게 인간이 존재하고 살수 있는 그런 항성이 없는 것을 우리가 천문학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우리 은하계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의 존재가 사실 우리를 위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천문학자가 연구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우주의 어떤 한쪽에 별들과 별들이 부딪히는 곳이 있대요. 그냥 별들과 별들이 막 이렇게 돌다가 막 부딪히는데 어떤 땐막 은하계만한 그런 성운들이 큰 별무리들이 가서 막 부딪혀서 터지는 굉장한 폭발이라는 곳이 이 우주 어느 한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참 이상해요. 별들은 부딪히는 곳이 없죠.
정확한 궤도를 돌고 정확한 질서를 따라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곳이 있을까? 그래서 이 천문학자는 결론을 자기 마음 가운데 내리기를, 아, 이것은 우주의 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전력 발전소 같다. 그래서 큰 에너지가 서로 부딪혀서 굉장한 파괴의 힘을 통해서 어떤 이 에너지 전력을 온 우주에 이렇게 디스패치 해주는 겁니다. 다 뿜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문학자 말하기를 우리 이 지구의 곳곳마다 막대 같은 것이 있대요. 막대 큰 이렇게 둥근 이런 항성들 말고 막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막대기 같은 그런 항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막대 같은 어떤 그런 전력을 뿜어내는 어떤 그런 조직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우주 한 곳에서 전력을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그것을 각 곳에 이렇게 어쩌서 뿜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장치가 이 우주에 있다는 것을 그가 발표하였습니다. 참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의 이 창조의 놀라운 솜씨를 연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놀라며 감사와 찬송을 돌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자체, 이 은하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태양계 같은 것이 수없이 많이 있죠. 수백만 개의 그런 그 태양계가 우리 은하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에서 맨 왼쪽에 조금 상부 그 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이 지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하계 모든 별들의 움직임도 바로 그 안에 있는 우리, 이 지구의 생성과 생명과 그러면 질서 있는 삶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를 정확하게 한 궤도를 돌게 하시면서 우리한테 사실 한 해는 똑같은데도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 달 새로운 기회, 일주일, 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 7일에 쉬시고 우리도 일주일 6일 동안 또 이러다가 또 주께서 말씀하신 날에 쉬고 예배하고 이런 일주일 제도, 한 달 제도, 그렇죠? 1년 제도, 이렇게 새로운 달, 새로운 주일, 예? 새로운 아침, 새로운 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자비하십니다. 또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할 때 우리 과거를 다 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삶을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공기를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종류를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세요. 이번에도 타임스퀘어 그 광장엔 말이죠. 12월 31일 밤만 되면 사람들이 뭐야 춤추고 눈에 보이는 뭐 아무나 눈에 보이면 다 그저 키스하고 얼싸 안고 그 뭐 하는 짓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 한 1년이 지나고 새로운 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졌다.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라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해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 되시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섭리와 계획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새해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새해가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지구가 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이 궤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창조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돌아가는 일이 없이 새해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새해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새해가 참 불쌍하고 정말 의미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창조받자마자 우리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간. 시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당신의 안식에 들어오도록 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주신 모든 물질을 우리가
인조이하고 즐길 기회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게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고 해도 즐길 시간이 없으니까,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소용이 없죠. 여러분, 이 사실 여기 부자들 가운데서요, 불쌍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제가 한 번은 한그 의사인데 꽤 부잣집입니다. 아주 정말 큰 집에, 부잣집에 와서 우리 집에 좀 와 있으라 그래서 거기서 집회하는 동안에 제가 그 집에 머문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침 새벽 일찍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죠, 하루 종일 혼자, 제가 혼자 그 집에 있었습니다. 한 이틀 동안에. 근데 그 집에 말이죠, 앞에도 수영장이 있고 뒤에도 수영장이 있는데 뒤에는 수영장이 조그만 거고 앞에는 큰 거고 큰 슬라이드도 있고 뭐 저커지도 있고 말이죠. 없는 게 없어요. 뭐 그렇게 좋은 집이 있으면 뭐래. 그때 한 이틀 동안 제가 주인입니다.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그 사람은 그걸 즐길, 뭐 부인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즐길 시간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거기서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주인이지. 아니 뭐 사서 무슨 뭐 디드만 가지고 있고 집 문서만 가지고 있으면 뭐래요? 여러분, 부자 가운데요 불쌍한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아무리 돈 벌어서 몸을 만들어놨자 그래서 나중에 노후에 노후되기 전에 병들어 죽지, 많은 사람들이. 예? 불행하게 어려워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서 거기 있으면서, 아, 이건 내가 주인이구나. 왜? 내가 즐긴 시간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실컷 즐겼어요. 그다음에 그 냉장고 가보니까 마실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얼마나 좋은지. 옆에 이렇게 어떤 식당에서 부탁을 해놨어요. 전화만 하면 다 갖다 준대요. 실컷 잘 먹고 지냈어요. 제가 한 번은 여러 해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우리에게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주신 것인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시간이에요. 올해에도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시간을 주세요. 내가 너에게 다시 시간을 준다. 1년 줄게. 더 줄까? 1년 준다. 그 1년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년을 가지고 뭘 할까요? 모든 것은 시간에 기초합니다. 죽는 것은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에요. 그렇죠? 죽는다는 것은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에요. 산다는 것은 시간을 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한 해의 시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단 말입니다. 기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도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면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음악들과 문학 작품들을 이용해 사람들이 새해를 읊고 노래하고 축하하고. 제가 어제 새해에 대해서 쓴그 시들을 좀 읽어봤는데 참 멋있게 썼어요. 기가 막힌 시들. 정말, 야, 이거 시인들은 도대체 이런 문구가 어디서 올라올까 할 정도로 기가 막히게 새해를 읊었어요. 그런데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새해 시작하는데 아무 짝에 쓸 데가 없어요. 아무리 문학을 하고 아무리 시를 쓰고 아무리 음악으로 아무리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새해를 시간 주신 하나님 없이는 시작할 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새해를 시작할 때뭘 합니까? 사람들을 찬양하고 자기들을 찬양하고 자기를 높이고 아무 소용없는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바로 주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올바로 시작하고 올바른 마음가짐과 올바른 캔버스, 올바른 빈 공간으로 우리가 새로 시작해야 될 것을 제가 강조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잘 되어야 올바른 삶이 가능합니다. 내가 똑바로 시작해야, 이 시작하는 각도가 똑바로 맞아야, 그래야 1년 동안 똑바른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 해 전에, 오래 전에 이 칼기가 말이죠. 칼기가 미국에서 떠났는데, 떠날 때약 1도 정도 조금 잘못된 그런 계산을 했기 때문에 가다가 영공을, 그만 소련 그 영공을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미사일 맞아서 떨어졌죠. 예? 참 이상한 말이죠. 이 벌들, 철새들 날아가는데
레이더도 없고 컴퓨터도 없는데 그 먼데 보이지 않는 그 남쪽으로 나갈 때마다 정확하게 딱 떠가지고 어떻게 아는지 정확하게 그 조그만 섬에 그 지난해 머물렀던 그곳에 가서 딱 떨어져요. 벌도 도대체 어떻게 알길래 그 멀리 갔다가 어디에 꿀이 있다? 우리를 딱 따가지고 집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작이 잘 돼야 합니다. 시작이. 그래야 올바른 삶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시편 51장을 좀 펴겠습니다. 시편 51장. 9절과 10절. 시편 51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다윗의 회개하는 시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 시편 51장의 시는 이렇게 그 앞에 서론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이 시를 썼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단이 범죄했죠? 아, 죄송합니다. 나단이 아니라 그 다윗, 다루왕이 범죄했습니다. 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어쩌면 밧세바는 그렇다고 치고 그렇게 신실한 충신 우리아를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정말 악한 일이에요. 그건 악한 꾀입니다. 밧세바와는 유혹에 넘어졌다 그렇게 칩시다. 그런데 우리아를 취급해서 죽인 것은 그건 정말 악한 일이에요. 그건 정말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용서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공중 앞에서 자기 체면을 세우길 원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감추길 원했습니다. 만조 백관들 앞에서 자기의 명예를 높이길 원했습니다. 자기 명예 그 오명을 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아야 국가가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아를 요압 장군을 시켜서 저기 전쟁 마당에 나가서 제일 앞에 갖다 놓고 후퇴하라. 그래서 맞아 죽게 하라. 죽이려면 가서 죽여버리든지. 이거는 그 죽이는 것도 아주 교묘하게 꾸며가지고 정말 이 영웅으로서 전쟁에 나와서 맞아 죽은 것처럼 자기의 죽이는 의도를 전혀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감춰버렸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요압 장군은 충신이요. 죽을 때까지 그 비밀을 자기가 가지고 무덤으로 갈 사람입니다. 옛날에 왕에게 충성하는 시라는 그랬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 다윗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평판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거는 물론 이 다윗이 참 악한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그래도 크게 높이신 이유를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할 때 성경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시요. 그렇게 기록한 것을 저는 이해해요. 왜요? 다윗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 회개는 아무나 할수 있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만조백관이 있어요? 그냥 이건 완전 공개적이에요. 왕자들도 있고 자기 부인들도 있고 이건 완전히 공개적입니다. 그때 나단이 왔습니다. 나단이 와서 이제 비유 얘기를 하죠. 왕이시여,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은 그 암양 한 마리 있었는데 참 자기 딸처럼 귀하게 여기는 암양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딸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그 옆에 있는 왕이 양을 한그 부자가 그 양이 많은데도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을 잡지 않고 옆집에 있는 그 암양, 그 딸처럼 키우는 암양을 데려다가 뺏어다가 그것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의분하는 다윗이 그러면서 누군지 대라, 지금 당장 어떤 자가 그런 악한 자가 유대 나라에 있단 말이냐, 이스라엘에 있단 말이냐. 여러분 이때 아마 나단의 선지자의 이 두 번째 손가락이 아마 한 두 배로 자랐을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좀 상상하면 이 손가락이 쫙, 여러분 그 옛날에 피노키오 만화에 그 코가 자라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아마 손가락이 충분히 자랐을 거예요. 쫙 이렇게 손가락으로 왕이시여 바로 당신입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때 다윗은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요압 장군, 저 친구 지금 뭐하는 얘기야? 얼른 가서 붙잡아서 가서 없애든지 감옥 가두든지 누가 감히. 여러분 그때 말이죠 이렇게 됐어요. 그 상황이 우리야 장군이 나가서 전장에서 정말 장엄하게 죽었는데 이 의로운 왕이 그 장군의 부인을 자기의 부인으로 데려갔다. 얼마나 의롭고 좋은 왕이냐.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손가락을 치면서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간음했으면서 그 훌륭한 남편을 죽인 장군입니다. 당신에겐 부인들이 많이 있고 애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상황이 얼마나 처절한지, 이 상황이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 다윗이 무릎을 다 꿇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재를 좀 가져와라. 재를 머리에 뿌리고 옷을 찢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받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하셔도 나는 마땅합니다. 받겠습니다. 그런 태도로 그런 납작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그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혼자 골방에 가서 회개하는 건 쉽습니다.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몰래 지은 죄, 내가 몰래 주 앞에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히셨습니다. 그것을 폭로시키시고 많은 사람 앞에서, 가족들이 다 있는 앞에서 그의 명예 평판을 좀 말할 수 없죠. 얼마나 사람들이 실망했어. 온 국민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경악했겠어요.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는 무릎을 꿇고 그가 회개했습니다. 근데 그 회개의 시 가운데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놀라운 내용들이 이 속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 태도와 이런 회개를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좀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장 여기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의미를 제가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시편 51장에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시편 51장 9절과 10절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예, 이게 첫 번째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해 주십시오. 그냥 죄의 용서보다 죄를 좀 없애 주십시오. 난 끔찍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죄책감이 들어오고 마음이 아프고 주님 이 죄를 용서하실 뿐더러 이 죄를 좀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없애주십시오. 자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계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없이는 새 출발은 없습니다. 아무리 과거를 잊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다시 살자 아무리 해도 100번을 넘겨도 이 경험이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없이는 어느 누구에도 이 세상에서 새 출발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다고 주시겠다고 해야 우리 앞에 새해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 앞에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새로운 캔버스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새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창조의 역사지 우리가 애를 써서 노력해서 얻은 어떤 결과물이 아니옵시다. 회개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는 심령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가 우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기 전에는 양을 잡는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 양을 잡는 제도는 아담 때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실 때 동물을 죽이지 않습니까? 또 아벨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모형이 없는 시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원하면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다 알게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으면서 성소 제도를 통해서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그들이 깨닫고 용서받았고 지금 우리는 과거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과거를 돌아보고 믿는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용서하는 길을 이 인류 6천년 역사 가운데 항상 두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나서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가? 그걸 보고 다시 말해서 내 죄의 중함, 내 죄의 악함 그것을 깨닫는 길은 내 죄를 위해서 어떤 대가가 치루어졌길래 내 죄가 없어지고 용서받냐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냐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아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누가 3,000불을 내줬다. 그러면 죄의 중량이 별거 아니에요. 3,000불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또 3,000불 내면 되지.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죄의 용서가 그렇게 파워풀하지 않아요. 근데 내 죄의 용서를 위해서 내 죄를 지은 죄의 대가를 치료해야 할 텐데 누군가 고통을 당해야 되고 누군가 그 죄의 형벌을 대신 지고 그 고통을 져야 할 텐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던 여호와이셨던 예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대신 생명을 바치고 그 죄가를 치루셨다. 여기에서 내 죄의 중함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이렇게 중하구나.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저렇게 엄청난 대가가 치루어져야 내게 용서가 오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회개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죄의 무서움을 이해하게 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네 라는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쉽게 생각하고 우리 죄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그 무게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죄에 대한 그 무게는 엄청나게 무겁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는 참으로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창조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용서합니까?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나가니까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그 찬송 부를 때 그 맨 마지막에 여러분 옛날에 그 여러분도 여러분 보셨겠지만 특별히 그 옛날에 그 빌 요즘엔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안 되지만 돌아가셨습니까?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그 전도회 때 큰 스테디움에서 제가 늘 기억하는 것은 이 한쪽에 그 많은 예? 그 찬양 대원들이 그 맨 마지막에 찬송을 부르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큰 죄자세사에 그 찬송을 부를 때그 찬송이 저한테 그렇게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한국의 여의도에서 지금 여의도 말고 옛날 벌판이던 여의도에 큰 광대에서 그 한국이 옛날에 한 100만 명 모여 다르죠. 그렇죠? 모여가지고 그각 교회 성가대들 전부 다 모아놓고 크게 이제 그 찬송을 부르면서 사람들이 이제 회개할 사람들은 다 나가서는 이제 그런 기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가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쓰시는 창조하시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아무런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 회개치 않은 자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여기 정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해야 합니다. 그것을 영어로 clean heart. Create in me, O God, a clean heart.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것은 죄가 없는 마음이죠. 그렇죠? 용서받는 것은 창조에 우리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그렇죠? 새롭게 씻는 거, 깨끗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힘으로 전혀 단 하나도 거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권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죄를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새로운 마음을 내게 주세요.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창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고치고 우리가 뜯어 고쳐서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조입니다. 회개 결과는 의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만들어 주십시오. 그거 안 하면 내가 똑같은데 또 빠지니까 새로운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가지 재밌어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자,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는 뜻은 뭐냐면, 과거에 내가 이런 정직한 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은 다른 것이에요. 정한 마음은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새롭게 마음을 창조해주셔서 새롭게 의롭게 사는 것이 좋은 마음, 악이 미운 마음. 여러분, 바스바 같은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더라도 보면 어이쿠 하고 얼른 도망갈 수 있는 마음 말이에요. 자꾸 보고 야,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보니까 도망가지 않으니까 죄에 빠진 거죠. 우리가 항상 그런 거예요. 모든 유혹을 받을 때 도망가야 돼요. 뒤로 도망가면서 기도해야 될 텐데 자꾸 보면서 하나님 내 약해지는 날 도와주세요 하면 자꾸 빠지지. 도망가면서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돼요. 새로운 마음, 죄를 미워하는 마음, 악을 미워하는 마음, 유혹을 싫어하는 마음, 의를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즐거운 마음, 이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겨야 돼요. 의의 동기가 내 마음 가운데 심어져야 돼요. 그건 창조예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정직한 영은 뭐예요? 정직한 영. 정직한 영은 여기 성경 가운데 right spirit, 올바른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걸 또 다른 번역에서 말하기를 constant spirit, 계속 지속적인 이 태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으면 왔다 갔다 하고 오르락 내리락하는 요요 게임처럼 살지 아니하고 한번 결심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면 변치 않고 끝까지 가는 마음을 정직한 영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그 마음 가지고 변치 않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가다가 잘 나가다 3000% 빠지고 또잘 나가다 빠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끝까지 constantly 꾸준하게 변치 않고 계속 행하여 가는 태도와 정신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은 옛날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목동일 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창과 칼과 방패와
방패를 가지고 내려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돌팔매를 가지고 거기에 자그만 도약돌 타스크를 거기다 넣고서 갔던 그 다윗은 정직한 영과 태도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들이 다 무서워 떨 때 나가서 아니 저 이방인이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욕보이는데 가만히 있느냐? 내가 나가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곧바른 태도와 정수를 가지고 있는 정직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옛날 그 정신이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것을 내게 회복해 주십시오. 우리도 가끔 무슨 생각이 안 납니까? 우리 실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옛날에 내가 주 앞에 참 충실했습니다. 꾸준하게 변치 않고 지금은 내가 참 많이 퇴보했습니다. 주님 날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후회할 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옛날에 주 앞에 충성스러웠을 때를 기억하잖아요. 그때 가장 충성스러웠을 때 누가 뭐라고 하고 옆에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주님 위해서 충성스럽게 꾸준하게 살았을 그때 그때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이시여 그때의 나의 그 태도와 믿음을 오늘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미 구약시대 어떤 말씀이세요? 새 마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창조입니다. 그렇죠?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지키며 행하면서 살게하겠다. 이 말씀 가운데 이미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또한 꾸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명 지키며 사는 그런 태도를 주님께서 주실 것에 대해서 이미 에스겔 36장에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편 51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대목, 우리가 이사야 시편 51장에서 찾는 두 번째 대목 16장 16절과 17절입니다. 이사야 51장 16절과 17절을 보십시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주 앞에 가져갈 때 무엇을 가져갑니까? 돈을 가져갈까요? 우리의 재능으로 만든 어떤 작품을 가져갈까요? 무엇을 가져갈까요? 어떻게 멋있게 주 앞에 보일까요? 주님 위해서 무슨 일을 해드릴까요? 무엇을 가져갈까요? 주님은 그런 거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17절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에 새로운 기회를 갖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때 여러분 새해라고 해서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새 기회를 받은 우리가 주님의 이 기회와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앞에 가져가야 될 것은 뭐냐면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이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가져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렇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살도록 그래 다시 한번 다시 뛰어볼래? 뛰어!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한 심령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의 팔복 가운데 있는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어떻게 해요?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그 애통은 무슨 애통입니까? 예? 내가 뭐 직장을 잃어버려서요? 사업이 망해서요? 내가 애인을 잃어버려서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죄에 대한 슬픔입니다. 내 죄가 하나님께 어떤 상처와 아픔을 드렸는가에 대한 깊은 자상입니다. 후회입니다. 슬픔입니다. 그것을 가진 것을 상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아픈 것이 아니고 다리가 아픈 것도 아니고 우리의 손이 아픈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상한 심령,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마음이 상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통회하는 마음. 그럼 통회하는 마음이 무슨 말입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입니다. 죄를 숨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주 앞에 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통회하는 마음. 제가 이 통회하는 마음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이 통회하는 얘기가 아주 자주 기록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34장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아, 참 성경은요 아주 일편, 아주 일률적이에요. 보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죄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얌체 있죠, 얌체. 여러분 친구 가운데 얌체들이 있습니까? 아, 친구라고 남들 앞에서 말이죠. 아, 나한테 참 절실한 친구야 이렇게 소개하면서 말이죠. 1년 내내 한번 찾아오는 법 없죠. 그렇죠? 그런데 언제 찾아와요? 돈 꿀 때. 돈 꿀 때 딱 전화하고 딱 찾아오는 사람들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우리가 상한 심령, 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해하는 슬픈 마음을 가지고 저 앞에 나가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가는 그 상한 심령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무는 열쇠예요. 읽어보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죄에 대한 진실된 슬픔. 이사야 57장 15절 보세요.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높은 하늘에 계시지만 또한 누구와 함께 거하세요?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여기 보세요.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길은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죄를 슬퍼하고 주 앞에 통회하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 마음을 열고 주 앞에 고백하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금방 불쌍히 여기세요. 이 부모가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자식한테 그냥 달려가서 끌어안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옛날에 시카고에서 있는 신문에서 그 본 그 이야기를 제가 자주 제가 집회할 때마다 합니다. 옛날에 그 존 힌클리 아시죠? 로널드 레건 대통령을 저격한 그 저격범 말이에요. 그 사건이 쓴 지 얼마 이후에 그 어머니가 신문 기자와 이 대담하는 것을 신문 기자가 썼어요. 참 눈물겨운 기사를 하세요. 그것은 이 어머니가 말이죠.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루는 그 집이 부자였어요. 근데 이 존 힌클리가 그 한 여자 배우에게 임프레션을 주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대통령을 저격하겠다고 대통령을 쏘았어요. 이 정신 좀 나간 사람이죠. 그래서 이 힌클리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신문을 펴들고 모닝 커피를 가지고 마시면서 쭉 보고 있는데 대통령이 저격됐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이런 어유 다행이다. 대통령이 죽질 않으셨다. 참 다행이네. 이 어떤 악당이 이런 몹쓸 짓을 했어? 그리고 보니까 쫀이더래요. 아니 우리 아들 이름이 지네. 또 힌클리더래요. 아니 이상하다. 또 동명이인이 또 있나? 쫀 힌클리라는 이름을 보고도 차마 미처 생각을 못했대. 나중에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이 부모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당장 쫓아가서 뺨을 후려갈기면서 세상에 우리 가문에 이런 모욕을 이런 욕을 돌리다니 이럴 수가 있느냐. 욕을 해주고 싶은데 감옥에 갇혀있는 아들을 어머니가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어머니 얼굴 좀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사진에 안 났어요. 물론 이제 프라이버시 있으니까 안 되겠죠. 참 어떤 어머니길래 그렇게 했을까. 참 어머니의 마음은요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어머니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아버지보다 어머니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어머니가 가서 이제 면회를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서 이제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취급할까? 제일 먼저 가서 뺨을 때릴까? 뭘 어떻게 무슨 말을 해줄까? 그렇게 마음 가운데 아주 착잡한 마음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쇠가랑을 차고 이렇게 나오는 그 아들의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데 쭈뼛쭈뼛하고 땅을 보면서 나오는 그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속에서부터 있던 원래 있던 자연적인 모정애가 모정이 그냥 끌어올라서 이 어머니가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래요. 저하나 네가 한 일은 호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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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정말 악한 짓을 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속에 너에 대한 사랑을 빼앗아 갈 수는 없다. 왜? Because I'm your mom. 난 너의 엄마이기 때문에. 제가 그 신문 기사를 읽고 참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저 앞에 나가서 아무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주님께서 이 탕자를 오래 기다리는 아버지가 밤새도록 불을 켜고 있다가 저기 언덕을 넘어오는 누추한 옷을 입은 거지 같은 아들을 볼 때 상가가 뭔데 아들을 알아보고 그냥 달려가서 과거에 그가 어떻게 했는지는 묻지 않으시고 그냥 목을 어긋나게 껴안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시는 아버지, 그리고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반지를 끼워주시는 아버지, 얘들아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 잔치하자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은 탕자비를 얘기하실 때 말씀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와 같다고 설명하신 것이에요.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하늘 아버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탕자비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길은 무엇이냐면 상한 심령과 통렬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 66장 2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라 아리니와. 이건 주 앞에 나가서 참으로 죄 때문에 통회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면서 떨며 나가는 자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권고하시고 위로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끝으로 시편 51장 18절 19절 시편 51장 18절 19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숫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지금 이 다윗이 51장에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그 큰 범죄를 짓고 나서 그가 회개하는 기도를 쭉 이렇게 글렀으면서 맨 마지막에 왜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그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왜 갑자기 자기 개인적인 죄를 얘기하고 회개하는 마당에서 왜 갑자기 예루살렘을 얘기하냐 말이에요. 성전을 얘기하냐 말이에요.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다. 왜 갑자기 자기 회개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성소의 의로운 제사를 말하느냐 말이에요. 그는 지금 생각하기를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의 제사를 혹시 받지 않으시지나 않을까. 자기의 잘못과 실수와 큰 죄 때문에 이 나라 전체에 해가 끼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시여 제 죄 때문에 우리 나라에 어려움을 당하게 하지 마십시오. 시온의 선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루살렘의 성을 쌓아 주십시오.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저 때문에 외적에게 침입받아서 망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망하지 않게 하시고 저의 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제 죄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제 죄 때문에 우리의 이 회사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어려움이 닿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이게 이거는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 나 하나의 죄로 끝나면 좋지만 나 하나의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어려움이 생깁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나의 죄는 다 서로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죄만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토솔치 않고 통회하고 고백하고 버리지 아니할 때 그 죄 때문에 내 가정과 내 아이들과 내 부모와 내 이웃들에게 내 교회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고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가져오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내가 주 앞에 나가서 통회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용서를 위해서도 고백해야 되지만 남을 위해서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죄는 반드시 버려지고 통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숫소로 주 앞에 드릴 때왜 숫소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숫소는 언제 드리는 것이에요? 숫소는 대속죄일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마다 하나하나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숫소를 우리가 드리게 하십시오. 대속죄일날 우리가 용서받을 때 숫소는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드릴 때 숫소고, 또 대제사장이 자기 이 가족들과 제사장들 전체를 위해서 드릴 때 숫소예요. 그게 숫소예요. 숫송아지. 우리가 주 앞에 숫소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겸손하고 정말 회개를 올바로 할줄 아는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참 우리가 오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도 그런 죄에서 회개했을 때 나중에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는 말을 할수 있는 그런 그의 이름이 평생 남았어요. 우리도 이제 한해 묵은 죄들을 다 씻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설교 DVD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